꿈이 PD라서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절대로 이걸 꼭 배워야겠다. 왜냐면 저도 글쓰기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저는 친구 추천으로 여기를 왔어요. 그거 접시에서도 떨어졌는데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제 3기 행복 기자 겸 화이팅! 화이팅! 우리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목으로 예? 그 이미지의 폭격처에 멀리 갈 필요 없다 찍어서 끝났어요. 우리 지성이 선생님하고 하는 아이템도 자기도 못 하는 게 있어요. 이에도 지금 와 있고 용성이 작은 감정도 지금 걔네가 제가 이제 왜 이 문장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실망을 만인 기자 시대 이제는 뉴스를 수급만 하는 게 아니죠. 일반인도 직접 취재에 나서 기사를 생산해냅니다. 떨어지는 건 어떤 떨어지냐면 이거는 문장 시청자 여러분, 뉴스를 만드는 사람 앞만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남녀노소 모두가 기자의 꿈을 펼치는 충북 제천 기자 학교 학장의 김기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 배우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이건 맞았지. 오, 그럼 이제 시작. 근데 지금이나 사람 사회에서 함께 맺기는 또 그러기 위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 교육정보원에 미디어 센터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좀 교육 과정들을 두고 방학 때 같은 때 이제 그런 좀 강좌도 좀 가지고 그리고 학생들 그런 동아리나 기자학교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하는데 학교 밖에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있어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요. 최근에 아주 그 있어서 제천 학생들은 아주 그냥 대박 난 거야. 2019 제천 행복교육지구 제3기 행복기자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상 회장되시겠습니다. 열심히 나오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도 나왔고 이게 나올 수 있을 때 그래도 저기서 희생되다는 말은 어떤 연륜을 얘기하는데요. 기운은 또 있습니다. 잠수의 규제이자 대식과 민물 감아오찌의 등장입니다. 그런데요. 민물 강화울지가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수기자, 풍기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언어로 이렇게 수교식이 되는데 수기자, 저는 이제 내년 풍기자로 이렇게 통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 이렇게 손님하고 이봉석 교수님이 잘 떠주셔서 이런 좋은 기사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세춘 회장님 두 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멀리 혼자 다닌다고 해서 저는 밤만 살게 계속 그러면서 앵커 몇 줄만 정말 외웠어요. 이제 거의 몇 줄은 안 되겠지만 많이 감소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작품 하나 만들려면 제대로 된 만들려고 해서 서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만들어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완성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행복 기자학교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였다. 행복 기자학교 화이팅!